다음은 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물관리가 좀 편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요.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열흘 단위로 이렇게 비가 한 번씩 내려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주말만 되면 항상 비가 조금씩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걸러대기 이렇게 간단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됐다. 후기까지 이렇게 특별히 물관리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 양상이 일주일 단위 뭐 열흘 단위 이런 식으로 비가 꾸준히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증수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양기 얕게 될 것. 뭐를 심기 전에는 일단 할착도 해야 되고 이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을 얕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착기 깊게 될 것. 그 다음에 분열성기 약간 깊게 될 것. 그 다음에 헛새끼 끼치는 시기에는 뭐 중간 물때기죠. 다 아시죠. 한 열흘 동안 완전히 물을 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인기. 수인기는 물 걸러대기를 합니다. 물 걸러대기는 출수 전 30일부터 출수기 3일 간수 2일 배수식으로 이렇게 새끼가 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수기 보통으로 될 것. 등수기 물 걸러대기. 낙수기 안전 물대기. 이런 순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뭐 이양기인데요. 이양 직후 물관리는 한 3일 정도는 물을 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간단관계 천천히 관계하여 2, 3cm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착기, 분열성기, 분열 초기 물관리인데요. 이때는 물을 깊게 대주셔야 됩니다. 그 초기 제초 제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많이 댐으로 인해서 잡초 제거도 되고 또 우리가 주로 왕우렁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잡초 제거를 하잖아요. 그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7일 정도 활짝 촉진을 위해서 물을 7 내지 10cm 정도 깊이 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물대기입니다. 중간 물대기는 이양 후 30일, 35일 후 강한 물대기를 해줍니다. 이양 후 30일이면 6월 1일 날 이렇게 이양을 했다가면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경까지 이렇게 안전 물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대체적으로 이때가 장마기가 되거든요. 중간 물대기가 어렵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물을 완전히 떼주면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실금이 갈 정도는 이렇게 논물 말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물대기가 됐었는데요. 보면 중간 물대기를 하는 이유는 새끼를 참 새끼는 다 쳤거든요. 이 정도 되면 17개, 18개 뭐 이런 식으로 새끼가 다 쳐졌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헛새끼가 쳐지는 거예요. 결실을 안 맺는 헛새끼. 그래서 헛새끼 치는 것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물을 완전히 빼줌으로써 뿌리가 물을 찾아서 깊게 뻗습니다. 그래서 도복 경감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간 물대기는 도복이 안 되게끔 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이고 헛새끼를 방지하고 토양에 산소를 공급해서 또 병해충이 예방이 됩니다. 너무 물을 담아놓으면 습하고 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좀 더 약하게 치아가게 되거든요. 7월 초, 7월 한 20일 전까지 7월 15일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중간 물대기를 해주셔서 논을 실금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수 시 8월 15일경, 8월 상순경이 되겠죠. 물 보통 대기를 해줘서 꽃가루 바지를 촉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수기, 등수기도 물 걸러대기가 되겠습니다. 뿌리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등수기 향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을 최대한 이렇게 물을 안전히 빼지 말고 유지를 시켜주라고 합니다. 잘게 잘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등수율이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 물대기입니다. 안전 물대기는 출수 후 35일 전후
안전 물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수가 8월 15일날 한다고 하면 9월 한 20일경부터 안전 물대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질답이라든가 점질토가 아니고 콤바인 작업이 용이한 곳에서는 9월 하순까지 물을 이렇게 조금씩 안전 물대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것이 미질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도 신청할까? 뭘? 정부 보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럼 분야별로 다양해. 자격 조건은 없어? 있지. 자격이 돼? 안 되지. 그럼 어떡해? 있는 건 없는 것처럼?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야, 화났어? 겁은 나나보지? 미안.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잘 들어봐. 나라 또는 눈먼 돈. 그런 생각했다간 이제 큰일 나. 왜? 반부패 컨트롤 타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헐, 대박 사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겁은 나나보지? 왜요?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그런데? 맞아. 신고하면 상도 줘. 소금? 닭살. 보상금은 최대 30억. 포상금은 최대 2억. 그런데? 맞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보장, 신변 보호는 확실하게 보장해줌.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역시. 그럼 신고 방법도 좀 알려줄래? 난 고충처리 전문 신문고 권익이. 신고 방법 소개의 영광은 암행어사 청백이에게 양보할게. 감동 받았구나? 잘 들어봐. 검색창에 청년포털 언더바 부패공익 신고, 그곳에서 신고 접수하면 돼. 아하.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부정수급 근절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 그건 대체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